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꼬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군요. 저는 또 네. 교수님, 아니 그 본부장님 앞머리가 약간 올라가서 오늘 교수님처럼 좀 머리에 뭐 좀 바르신 줄 알았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넘기신 네,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올리세요 좀. 그럴까요? 언제쯤이면 제가 우리 본부장님의 헤어스타일을 좀 올릴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아, 교수님은 아침에 받으시죠? 네, 아, 받으시죠. 우리, 저는 할 줄 몰라요, 저도. 우리 언제 시간 날 때 제가 한번 무스 좀. 예, 아니 고정되어 있는 이 가발 같은 거 쓸까요? 예. 아, 아니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수정이 방송할 때 어제 한번 무스를 알겠습니다. 한번 네. 무스. 예, 발라보도록 무스. 하겠습니다. 긴 무스를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다른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 미주알 고주알.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요. 화요일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고요. 목요일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확인해보고 있고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제가 요거를 이제 제가 TMI로 한번 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정복과 승리의 신을 나타내는 땡땡 이 단어에서 유래된 브랜드 이름입니다. 뭐 힌트를 좀 드리자면 날개가 있고요. 머리가 없어요. 날개가 있고 약간 이렇게 되나요? 날개가 있고 머리가 없는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요 이름인데 요 이름이 이게 명확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 요거예요. 딱 요건데 이 이름이 뭐 얼마요? 4달러? 35달러에 지어진 이름이라고 해요. 이 로고가 날개를 좀 형상화했는데, 예.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요거 알아맞추시면 정말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잘 읽으신 분이다라고 인증할 수, 와! 대박! 니케, 나이키, 양소연님, 예뻐연님, 밀가님도 나이키, 와! 저만 몰랐군요. 저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그리스 로마 신화 전집 막 이런 거. 네네네. 단 한 장도 읽지 않았어요. 만화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만화로. 예, 이제는 말할 수 예, 있다. 예. 저는 엄마가 읽으라고 이제 제 방문을 이렇게 닫아주면은 그냥 잤어요.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세계지리나 저 그리스 쪽 역사 이런 거 잘 몰라요. 예, 어렸을 때 그걸 봤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저 중학교 때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걸 이제 어렸을 때 봐야 되는데 제가 책 읽는 걸 싫어해가지고. 어쨌든 오늘 미주알 고주알 이 시간에는 나이키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교수님,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나이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또 나이키 신발을 하나 더 샀어요. 아, 그래서 제가 한번 눈치 봤거든요. 엊그저께인가 아, 한번 아니에요. 엊그저께 아니에요. 한번 신고 오셨잖아요. 흰 거. 네, 예, 예뻐갖고 저거 쫙 봤거든요. 그래서 네, 생각이 났는데. 우리나라엔 없는 예, 해외 직구로 사는 나이키 운동합니다. 예. 바로 그 말씀하셨던 그 네. 35달러로 네. 했던 거가 지금 현재 가치는 225달러? 네? 그 가치가 그 당시에 35달러 수준을 네. 지금 가치라면 200달러 줬던 바 안 된다는 아, 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당시가 오레곤 대학의 그 디자인학과 대학생이 만든 거거든요. 그 로고를. 예, 대학생이면 뭐 대학원생인데 그 정도까지 제가 꼭 잊어버렸는데 네. 그만큼 진짜 별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뭐 코카콜라의 뿅 따는 소리 뭐 이런 네. 거가 정말 시작은 얼마 안 했던 건데 엄청난 가치 이런 건데 그 대표적인 맞아요. 것 중에 하나 브랜드가 나이키가 되겠고요. 1964년에 처음에 만들어졌고요. 네. 뭐 말씀드렸던다시피 오레곤 대학의 운동선수랑 코치가 만나면서 의기투합해서 네. 우리 신발 한번 만들어보자 했던 게 바로 이 그 브랜드 되겠고요. 지금은 신발뿐만 아니라 신발이라든가 옷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선호받는 브랜드 1위가 바로 지금 나이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고 여기에는 네.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 선호의 스포츠 그리고 의류 브랜드 모든 것의 1위가 바로 나이키가 되겠고요. 나이키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브랜드가 바뀌거든요. 예전에 나이키 박스에 있다가 지금은 나이키라는 것도 빠지고 바로 그 요 제일 오른쪽에 라는 표시 하나. 마찬가지 펩시도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코카콜라 조금씩 조금씩 바뀌거든요. 더 미니멀해지고 예,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시장에서 압도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고 이 소개 자체가 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해보기에 충분히 익숙한 기업으로 오늘 나이키를 다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나이키 이야기하면서
대해서 드렸던 말씀이 내가 만약에 스포츠 브랜드 가운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스포츠 관련된 뭐 운동화도 좋고 트레이닝복도 좋고 모자도 좋고 나이키를 살 거라면 나이키의 주주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정말 브랜드 파워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나이키 매장을 갔을 때 느꼈던 건 네. 그냥 티셔츠에 나이키 로고 이렇게 하나 딱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막 4만 원대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보면서 네. 아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가 잘 되기까지 만들기 위한 그 수고와 노고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도 앵커님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옷의 디자인도 알고 소재도 아는 분은 정확히 알지만 저희나 장수 본부장 같이 이런 건 잘 그런 것까지 잘 디테일을 모르는 분들이 소재 같은 분들 보면 야, 똑같은데 아무리 판매하신 분들 이게 소재가 좋고 통풍이 잘 되고 땀이 흘러내 이래도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아니 근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나이키의 면으로 된 그 티셔츠 있잖아요.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 에이, 그렇죠. 기능성은 좀 다를 예. 수 있는데 예. 그냥 면티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저희도 예전에 사실 네. 작년에요. 저희가 디즈니 티셔츠 이런 거 뭐 하면서 나이키 봤더니 나이키랑 언더아머가 딱 15,000원 차이 나거든요. 아 단가가요? 예, 저희가 구매해갖고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그게 저희가 이유를 모르죠. 근데 다 똑같다고 비슷한 건데 왜 15,000원이 날까? 그리고 또 한국 브랜드를 뭐 하면 25,000원 차이 훅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 가치를 뭔가 지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는 네. 그만큼 역적으로 보면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 좋은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밀레니얼과 Z세대 남자 여자를 하여드린 그림을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옷이랑 신발, 구두 다 똑같이 신발까지 해서 완벽하게 나이키가 지금 1등을 하고 있고요. 2등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언더아머나 아디다스가 2등, 3등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모든 분야에서 나이키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아니 나이키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 뉴욕 패션위크였나요? 뭐 온더 패션위크에서 스포츠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패션 관련해서 패션쇼를 했다고 들었어요. 또 거기 지드래곤이 갔다 그래가지고 저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라 디자인적인 부분을 정말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그 디테일함을 소비자들에게 이제 어필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저도 보면은 예전에는 사실 네네. 아디다스를 조금 좋아했던 게 네. 아디다스의 스텔라 맥카트니 라인이 있어요. 디자이너 라인. 그게 디자인이 되게 예뻤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제 라인이 사라지고 나서 아디다스는 그냥 너무 똑같은 아디다스인 거예요. 근데 나이키는 뭐가 조금씩 자꾸 변해. 아 그러니까요. 네, 달라요. 물론 이제 아디다스를 선호하는 분도 있고 지금 뉴욕 맨하탄에서도 그 아디다스 매장 정말 그 탑 브랜드 크죠. 매장 하나 엄청 큰 거 있잖아요. 네. 사람 엄청나죠. 맞아요. 다만 그만큼의 숫자가 나이키 더 많다는 게 문제죠. 그쵸. 예, 그만 별로 되겠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인 더 인사이드에서 2018년에요. 밀레니얼들한테 모든 세상에 모든 제품 상관없이 브랜드 선호도를 한번 조사해본 적 있더니 네. 깜짝 놀랍게도 애플과 아마존을 2위와 3등으로 물리치고 나이키가 1등 됐다는 거죠. 또 하나가 저희가 주식으로 많이 다뤄드리지만 타겟과 월마트가 4위와 5위 할 정도로 여기에 나온 주식들이 모두 시장에서 여전히 핫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네. 주식이라는 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시기에 한깜 주식을 엮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 오늘 새벽에 아마존이요. 사상 최고가에 1달러 정도 모자랐지만 네. 지금 다 아는 주식이 아마존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것은 그만큼 모르는 주식이에요. 제가 한국 주식을 보면 모르는 예를 들어 특별한 테마, 특별한 제약주 하나가 올라가면 모르면 올라가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네. 다 아는 주식이 올라갈 때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게 바로 포머거든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게 오늘 사상 최고가를 다시 근접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넷플릭스도 사상 최고가 다시 근접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바로 시장이 좀 회복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어떤 우리가 징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면 틀림없죠. 네, 나이키가 밀레니얼 세대의 브랜드 선호도 1위다. 뭐 이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우리가 네네. 이제 기업 얘기할 때 포춘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이키는 몇 위 정도 될까요? 딱 보더라도 계속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뭐 계속 올라갔겠죠. 예, 찾아봤더니요. 2019년에 90위가 됐는데요. 생각보다 저는 약간 50위권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낮네요. 그러니까요. 조금 낮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문제는
이 100위 안에 들어온 것 자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쵸. 4년 연속 100위권 안에 꾸준히 들어가 있고요. 추세 자체가 주가랑 거의 똑같은 모습인데요. 네. 꾸준히 우상해 하고 있다는 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작년 기준에도 90등. 뭐 대단한 기업이며 틀림없겠습니다. 네. 나이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스텔라 맥카트니 아디다스 라인 말씀드렸더니 이제 아동복에 대해서 또 조회가 깊으신 분이신가 봐요. 네온사이님이 아동복도 예쁘다고 또 함께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지난 실적에 있어서 사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소비재에 들어가니까 영향을 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좀 전개되고 있나요? 예, 실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일단은 우리 영웅문 글로벌 S에 네. 있는 예, 재무 차트를 예, 같이 예. 한번 좀 볼까요? 잠깐 보게 되면 위에 차트는 약간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에 네. 제가 주당 배당금을 넣어드렸고요. 그냥 계속 올라가네요. 예, 더 아래쪽에는 매출을 보여드렸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뭐 그냥 깔끔하죠. 일단 뭐 등락도 예, 없네요. 예, 매출이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기 네.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만 추려갖고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100점 100승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나이키가 망할 일이 있을까요? 뭐 정말 뭐 소재에서 뭐 암을 유발하는 그런 소재가 나왔다. 뭐 이렇다고. 신발에서요? 아니 뭐 옷이나 뭐 그럴 거에서.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 그럴 없죠.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뭐 CEO의 도덕적인 문제가 네. 불가능한. 과거에 잠깐 한국에서 네. 그 유사한 메이커가 좀 약간 올라오는 바람에 네. 약간 위협을 조금 줬지만 나이스라는 메이커 있지 않습니까? 나이스요? 네. 나이스라는 메이커가 있었죠. 강원대 흥이 파져 있는데 네. 농담이고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고 잠깐 주춤했죠. 아디다스하고 언더아머 때문에 약간 주춤했지만 네. 역시 나이키는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아버지하고 저 같은 네. 아버지 때하고 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스포츠 브랜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키 말고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스펙스라든지 프로스펙스 아티스트 이런 메이커 룩아프 그렇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리복 예, 아시는 분 손 드는 순간에 이미 이제 나이가 훌쩍 넘어가신 분인데 30 네. 넘어가신 분인데 네. 기본적으로 그게 나이키는 공유가 되거든요. 그쵸. 저도 신었고 맞아요. 애도 신고 있고 그래서 아이도 신고. 기본적으로 이런 브랜드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네. 얘기하지만 매출하고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좀 설명드리면 네네. 그렇지만 중국 내 매출이 5% 감소한 건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매장을 달았을 테니까요. 예. 이마저도 감소 안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 조금 감소했고요. 그렇지만 3월 말에 나이키 중국 매장이 80%가량이 재오픈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가 안 되고 있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6일 이후에 중국, 대만, 홍콩, 일본,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나이키 오프라인 지점은 역시 여전히 위협 중이다. 문을 닫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매출은 30%의 강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더 활발해지고 있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정식 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몰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나이키를 더 접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커버리지도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나이키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월가 투자 의견은 강력 매수 의견을 강력 보이고 매수 있습니다. 강력 매수 사야 한다. 예, 사야 된다. 당신이 나이키라면 예, 그렇죠. 사야 한다. 21명이 매수고 3명이 보유인데 목표 주가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95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사면 9.46%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실적이 나올 때마다 바뀌니까요.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코로나19가 오더라도 다시 한번 잠잠해지면 우리가 신발을 안 뭐 거의 신어야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이후에 좀 보시고 매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3월에 실적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영향으로 당분간 좀 주가는 올라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십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마지막 그림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Just do it이잖아요. 예, 이건 이제 Just do it이라는 말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나와주면서 네. 약간의 좀 재밌는 거죠. Just don't do it이죠. 그러니까 뭐 stay home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건가요? 하지 말라는 건데 원래 이제 그냥 하자는 뜻이잖아요. 원래 이 로고가. 근데 그냥 해. 지금 이제 우리가 알린 것처럼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새로운 신조어인데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좀 바꿔서 하는 걸로 웃기게 보여드리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좀 뭔가 좀 의미가 하는 게 있죠. 지금은 이제 어쨌거나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이키가 이걸 허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것도 좀 유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나이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주식 관련해서는 just do it, 그냥 살아. 네. 그냥 뭐 이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의심을 제가, 하나. 네, 잠깐 제가 봤는데요. 네. 예탁원 기준 네. 우리 국내에 있는 해외 주식 탑 50에 네. 나이키 몇 위예요? 나이키가
매디일까요? 매디 이렇게 좀 딱 보이는데 한 30몇이? 20몇이? 예, 26입니다. 26위로 네.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지금 나와주기 그러네, 때문에 그러네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저도 제 지인들한테 이제 해외 주식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네가 저한테 뭐 어떤 종목사야? 너 뭐 그때 나이키 얘기를 했던 네. 적이 있어서 너 나이키 옷 많이 입냐? 나이키 사는 거 나이키? 약간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가 뭐 아무리 많이 팔려봤자지해서 차트 보고 얘기해. 뭐 그런 그렇죠. 네.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보기 전에 한 10등 때 있을 것 같은데 네. 26위로 생각보다 많이 보유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아는 기업 주가가 올라오는 게 무서운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돌아보면 올라와 있는 게 나이키 주가거든요.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미절고절의 시간은 나이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